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예, 장기 외유 후에 돌아온 우리 사상영 팀장 모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서 팀장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제가 아차했어요. 왜요? 그 사이 장이 좋았는데. 혹시 뭐 저기 그 비를 뿌리진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오늘 열심히 시장을 바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미국 시장이 뭐 아니 거의 폭발할 정도로 올라갔어요. 기대감이죠.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걸 한번 볼까요. 지난주 이제 지난번부터 이제 쭉 보면 이게 뭐냐면 고용보고서 발표가 됐잖아요. 고용보고서 발표가 됐는데 잘 나왔어요. 네. 원래 저희들 예상으로는 별로 안 좋게 나오면서 아 금리나 이슈 때문에 또 올라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지수가 좀 더 올라갔다가 파월 때문에 좀 조정을 볼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고용보고서가 정말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CME 페드와치에서 그 25BP 인하가 거의 97%.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뭐 거기다가 좀 더 그 다음날 보니까 금리 동결이 또 한 4%까지 나와버렸어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다가 파월 의장의 발언이 좀 있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그 내용이 다른 거 없었어요. 지난 6월 25일 날 발언하고 거의 대동소이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시장이 뭘 봤냐면 파월이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 6월 달 고용보고서 그거 그래 뭐 잘 나오긴 했는데 뭐 조금 그래. 이게 애써 무시해버립니다. 이 말이 뭐냐면 파월은 금리 인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그때부터 반등을 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제도 보면 반등을 줬다가요. 그 전날부터 이제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어제도 장 초반에 올랐다가 그 상승폭을 축소하기는 모습을 좀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다시 올라가요. 이건 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있지 않습니까? 찰스 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가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의결권을 갖게 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에 이어서 두 번째로 금리 인하를 언급을 합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준의 위원들은 17명. 연준 위원들이 17명 중에 10명이 의결권을 갖고 있고요. 10명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지금까지는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하나만 금리 인하를 언급을 했지 나머지는 전부 다 금리 동결을 언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있는 도중에 세인트루이스 연은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가 금리 인하를 두 번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장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죠. 물론 이제 아직까지도 연준 위원들의 의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말고 의결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놓고 보면 그 두 명을 빼고 나머지 여덟 명, 그 중에 일부 연준 이사 한두 명 빼고는 금리 동결을 다 시사를 했거든요. 자, 그 말은 아직까지도 금리 동결이 더 우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 파월 의장이 그런 식으로 애써 잘 나왔던 경제 지표를 외면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날 있었던 FOMC 의사록 공개에서 빠른 시일 안에 조만간에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 내용들에 의해서 반등을 줬고 그러니까 기대감인 겁니다. 그리고 막말로 얘기해서 지금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경기가 침체되거나 뭐 이런 식의 움직임.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보험적 금리 인하를 얘기를 하는데요. 과거 95년도나 이런 때 보험적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었던 그러니까 세 번에 걸쳐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었던 당시를 보면 절대 금리가 4%에서 5% 정도였었어요. 지금 2%거든요. 여기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한다? 아 경기가 그만큼 나쁜가? 이렇게 오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금리 인하가 무조건 뭐 유동성 공급을 한다 어쩌고저쩌고 말이 많은데요.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올라갔던 게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올라간 건데 여기도 유동성 조금 더 뿌린다고 해서 이게 뭐 주식시장이 폭등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어제 그렇게 움직였지만 또 한 차례 특징이 뭐였냐면요. 금요일 날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의 실적이 시작됩니다.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데 그 어제 보면 그냥 금요일 날 보면 이쪽이 망가졌죠. 일루미나 -16.12%, 그다음에 존슨앤존스 4%. 일루미나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급격하게 나쁠 거다. 그 다음에 향후 전망도 하향정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반해서 관련된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급락을 해버리죠.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그 파우더 관련돼가지고 네. 독성 그거 관련돼가지고 언급이 나오면서 또 4% 급락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대부분 다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진 부분들이 많이 빠졌어요. 이 포드라든지 그다음에 뭐 GM 같은 경우 이런 쪽의 그 움직임이라든지 물류 회사들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차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반등을 줬고. 그러니까 지금은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 시장이 금요일 날 보면 찰스 에반스의 발언에 의해서 반등을 줬지만 그 이면을 좀 살펴보면 결국 실적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좀 볼까요? 네. 이번 주에 좀 살펴보니까 이번 주에 있을 만한 이슈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당장 보면 중국의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냐 마냐 이 이슈가 나올 수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최근 들어서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을 해버렸어요. 사상 초치까지.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중국의 금리 인하 이슈가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좀 부담이 되고 있고 그 말은 이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와버리면 이거에 대해서 또 시장이 좀 문제 삼을 수도 있거든요. 이번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의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지난달에 비해서 나쁘게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이지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이번 주는 화요일날 수요일날 넘어가면서 우리나라 금통위도 마찬가지겠지만 금리를 시사하는 정도의 움직임 그러면서 시장 자체는 상승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있어요. 금리나 이슈만 가지고 보면 경제지표 나쁘게 나오면서 근데 이게 장기화돼버려. 이게 어느 정도 나빠야지 너무 나빠버리면 이거는 경기도나 이슈로 확대 해석이 되면서 그렇죠. 물량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소폭의 약세 정도 이 정도의 흐름만 나오면 시장은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이번 주에 보면 넷플릭스, ASML,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이 JP모건, 뭐 엘스파고, 골드만삭스 금융주를 비롯해서 실적 발표가 시작됩니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 얘네들의 실적 발표가 어떻게 되냐? 지금 보니까 2분기 실적 발표가 보니까 S&P 500 기준으로 마이너스 3%, 특히 IT가 마이너스 12%, 뭐 다 이래요. 헬스케어가 2%이긴 하지만 이게 4% 5%에서 계속 빠진 거거든요. 물론 이건 있습니다. 미국의 이건 애널리스트 추정치인데 얘네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실적 추정치 자체가 좋아지긴 해요. 근데 약 한 5년 평균 보면 한 마이너스 3% 정도가 플러스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이게 또 플러스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에 2천억 달러에 대한 10%에서 25%로 상향조정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6월 달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 말은 실적 추정치 상향조정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2분기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이거는 미국 증시에 부담을 가질 수가 있고요. 더 문제가 이겁니다. S&P 500 기준으로 12개월 포워드 PER이 17.1배예요. 5년 평균이 16.5배고 지난번에 작년 10월 달에 급락을 할 때 당시 12개월 포워드 PER이 16.8배였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실적이 웬만큼 좋게 나오지 않으면 미국 시장은 매물이 처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더 나아가서 연준의 금리 인하 이슈가 여기에서 뭐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50bp, 75bp 막 이렇게 올해 연말까지 그렇게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는 이상은 여기에서 25bp, 그러니까 31일 날 FOMC가 시장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이슈가 있어요. 뭐냐면 최근 들어서 의결권을 갖고 있는 연준위원들도 대부분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금리 인하를 언급을 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두 번 이상은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말은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만약에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좀 지켜보겠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이 물량이 쏟아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밸류에이션 자체가 17.1배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 특히나 IT가 그 5년 평균 16.9배에서 지금 19.7배예요.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섹터 같은 경우도 13.5배인데 18.2배.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있는 거죠. 얘네들이 실적이 웬만큼 잘 나오지 않으면 이거는 부담으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31일까지 FOMC 전까지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왜 그러냐면 올해 이번 주에는 실물 경제 지표, 다음 주에는 GDP 성장률 자체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할 수가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 유동성에 의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하게 되면서 실적이 웬만큼 좋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차익 실현 매물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달리 해석을 하면 미국이나 중국같이 연초 대비 많이 올라갔던 국가들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 요건들이 높아지고 있는 실적 시즌, 그러니까 위 상방보다는 하방 요인들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 당분간의 기간이 좀 이어질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이 상승이 제한됐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다른 쪽으로 봐야 됩니다. 금리 인하 이슈가 좀 더 이어진다라면 그의 기대감이 좀 높아지면서 반등을 줄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나라 그 지난주 금요일 날 디램 가격이 4% 올랐어요. 왜 그러냐면 일본이 그 규제를 했잖아요. 네. 규제를 본격화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규제가 장기화돼 버리는 건 어떻게 되냐면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생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물론 이제 거기다 낸드에 대해서도 감산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생산 자체가 줄어들어 버리면 디램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이게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수출에서 보면 반도체가 마이너스 25% YOY로 뭐 이런 식의 코멘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잘 보면 물량은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디램 가격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해버리면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그 전체적으로 수출이 재차 부각될 수가 있거든요. 그 말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나쁘지 않을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해서 외국인들이 사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들을 좀 잘 보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뭐 휴가를 끝나고 왔으니까 계속적으로 아침마다 잘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